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네가 어떻게 책임을 져? 응? 애기들이 애기를 어떻게 키우냐고. 부모 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여. 가서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우리랑 자리나 한번 만들어봐. 아닙니다. 제가 키우겠습니다. 또라이, 네가 왜 내 애기 키워? 사랑하는 사람도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든 우리 아기도 무조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나가, 나가자고. 얼른 일어나. 아!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아이가 준 10개월의 소중한 시간 동안 최대한 남편 준비, 아빠 준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아이 맞이하겠습니다. 제발 믿어주세요. 아, 나가, 나가자고. 아, 괜히 따라주지 말고 당장 나가. 아, 나가자고. 너 진짜 왜 그러는 건데? 왜 이러게? 네가 뭔데 내 애기 책임져? 내가 애 아빠니까. 애 아빠가 자기 책임지겠다는데 너야말로 왜 그래? 야! 너 얘 아빠 아니야. 내가 조만간 애기 아빠 보여줄 테니까 신경 꺼고 돌아가. 너 임신 초기라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야. 그럴수록 남편인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. 알았지 차라야? 내 말 알아듣지? 차라야. 차라, 좀 앉아봐. 엄마가 하실 말씀 있으시대. 분명히 말하는데 또라이 저 자식 애기 아빠 아니야. 절대 저놈으로 몰지 마. 차라 처제, 우겨도 소용없어. 속이게는 앞뒤가 너무 유리알처럼 투명해.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. 다음 단계야? 너 애기 낳아라.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기에 당연히 감사하면서 낳는 것이 맞아. 그건 말려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. 그 애기 낳으면 바로 언니한테 입양시켜. 뭐? 내 애기를 언니한테 왜 줘? 차라야, 아빠도 많이 고민했어. 어? 앞날에 창창한 내 딸이 미혼모 되는 거 아빠 너무 속상해. 저 대라 언니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. 말도 안 돼. 절대 그럴 리 없어. 언니랑 형부가 엄마 아빠 꼬득인 거지? 왜 내 애기 놓고 자기들끼리 그런 결정을 해? 안 돼. 절대 안 돼. 내 애기 내가 키울 거야.